안녕하세요. 푸드컬럼니스트 이성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전라남도 벌교에 왔습니다. 이 보성 벌교인데요. 자, 요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벌교 꼬막으로 유명한 고려회관인데요. 제가 여기 들어가서 꼬막 정식을 먹고 이어서 이 대하소설 태백산맥에 나오는 그 도시 보성여관이나 벌교금융협동조합, 월곡영화골마을 등등 천부잣집 뭐 이런 데를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꼬막 정식을 지금 이제 먹겠습니다. 아, 꼬막으로 피자까지 나오네요. 자, 여기는 그 벌교에서 유명한 빵가게입니다. 모리씨인데요. 화려한 토핑 없이 재료 순수 자체만으로 건강한 빵을 만드는 벌교의 빵가게인데요. 대표 메뉴로는 그 노밀크, 노버터, 노에그, 노슈거의 천연 발효 건강빵입니다. 이외에도 뭐 빨간 쌀 식빵, 그 다음에 이제 그 찹쌀빵, 제가 좋아하는 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고소한 아몬드 크림빵도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. 자, 벌교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이 이제 꼬막이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벌교역 앞에 조성되어 있는 그 태백산맥 문학거리입니다. 우리의 아픈 역사를 가감없이 솔직하게 써내려간 그 장편소설 태백산맥은요, 이제 벌교의 자랑이자 우리나라의 자랑이 되었습니다. 벌교가 주 무대가 되다 보니까 벌교 한가운데에는 태백산맥 문학거리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명소가 되었습니다.
아, 여기는 있죠. 벌교 출신의 민족 음악가죠. 최동선의 음악장이네요. 아, 전시관도 있고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